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엔 좀 재미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간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이카 M 유저의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늘 그 실내에서 어떤 라이카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외에서 만나서 같은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사진을 찍고, 다음 달에 또 만나서 어제 이제 찍은 사진들 중에서 한 3장 정도 베스트 컷을 인화해서 서로 사진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저녁에 한남동에서 만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 한남동을 다 골목골목 다 훑고 보광동으로 건너갔다가 최종적으로 이태원 거리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현장 스케치를 영상을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찍은 사진 중 몇 장을 추려서 슬라이드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라이카엠 유저의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데 지방에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정도로 한번 그냥 편하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번 영상에 이어서 실제 그 같은 멤버들이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을 또 현장 스케치처럼 제가 영상 콘텐츠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run out of luck, need to get unstuck, so cough. When you're up against the wall and you cannot fall, so go off, go off, go off. Go off, so go off, go off, go off. Go off. When you run out of luck, need to get unstuck, so go off. When you're up against the wall and you cannot fall, so go off, go off.보셨나요? 사실 사진, 제가 사진을 좀 덜 찍고 영상을 더 담았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사진 찍느라고 영상을 거의 담지 못해서 현장 스케치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게 영상의 내용이 크게 뭐 별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영상이 아무래도
재밌지 않나요? 네, 앞으로 좀더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음 주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미 영상의 소스는 제가 준비해 놓고 몇 가지 내용을 더하고 사진 장르 좀 보충해서 아마 영상을 편집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카 렌즈 중에 탐바 렌즈 있죠? 탐바 렌즈가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내는 렌즈로 유명한데요. 그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 라이카 렌즈, 어떤 렌즈이든 이 BMW에서 나온 그 필터, 소프트 필터만 꽂으면 탐바랑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필터가 있는데요. 그 필터를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나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이카 일주일만 빌려볼게요 코너로, 주미크론 아포 렌즈 50mm랑 주미룩스 50mm 이 렌즈 두 개를 가지고 저 비교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두 개의 렌즈가 서로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선예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포 크론이 굉장히 좋은 렌즈이지만, 또 밤에 촬영했을 때 주미룩스의 장점은 없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미리 얘기 드리면 리뷰하기 참 어렵더군요. 두 개의 렌즈가 뭔가 다른 건 명확히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거기에 맞는 장르를 준비하는 게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에 대해서 재료들을 좀 준비해 놨으니까 다음 주 편집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재미있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